자, 오늘 또 육과 한번 해봅시다. 자, 샌드위치인 캔인데요. 우리 오늘 샌드위치인데 캔 안에 든 샌드위치야. 첫 번째 단어. 자, 읽어보자. Available. Available라면 이용 가능한 백팩이라는 거는 배낭이라는 뜻이고요. Commute는 통근하다. 출퇴근하는 거를 Commute라 그래. 그 다음, Edible. 너네 이게 able이 붙으면 이 able, 여기. 불이 붙으면 형용사야. 그래서 edible 하면 먹을 수 있는, 그다음 flavor라고 하면 맛이란 뜻이고요. outdoor 야외고요. unique 특이한 독특한 vending machine 자동 판매기. 자, 크게 동그라미 치고 붙인 종이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에 동사 찾아볼까요? 동사 어딨니? do not have예요. 가지고 있단데 do not have 하면 부정문이니까 어떻게 해석할 거야? 있지 않다. 그렇지. 주어는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자, 목적어는 그럼 뭘까? 을들에게 목적어. time이에요. enough는 형용사로 뭐였지? enough. 충분한이라 했지. 이 형용사가 뒤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몇몇 사람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근데 여기 to 부정사 한번 보자. to eat at home 이라는 건데.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필기를 할 건데 적지 마세요. 선생님이 지금 필기하는 거를 보고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외워서 써봐. 너희들이 문법 시간에 했던 to 부정사를 정리해 줄 거야.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 not이라 그랬어? 뭐지? 정해져 있지 않음 이란 뜻이야. 다시 정해져 있지 않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니네가 해석해보고 정해. 투부정사의 용법은 세 가지가 있거든. 니네가 해석해보고 정해라는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형태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투부정사지. 그래서 첫 번째 용법은 명사적인 용법이야. 명사적인 용법은 우리 어떻게 해석하니? 도마는 것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형용사적인 용법이야.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는 원래 뭐를 꾸며줘? 명사를 꾸며주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뭐하는 혹은 뭐뭐할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 세 번째 용법은 부사적인 용법이에요. 부사적인 용법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목적이 있어. 나 부사적인 용법에도 사실은 다섯 개가 있어. 이것도 설명해 줄게. 이번에 3학, 2학년 시험법인데, 자, 부사적인 용법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목적이야.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많이 쓰이기는 해. 그 다음 두 번째, 감정의 원인. 요거 선생님 저번에 설명했죠? 익사이티드 해. 왜? 봐서. 우리 그때 그 T1 할때 우리 친구를 봐서 너무 익사이티드 하다 할때 to see라 이제 감정의 원인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판단의 근거가 있어. 아, 진짜 쟤 되게 멍청하다. 내가 이렇게 판단을 했어. He is so stupid라고 내가 지금 판단을 했어. 근데 왜? To act like that. 저렇게 행동을 하다니. 그럼 나는 stupid라고 한 거를 행동을 했다라 해서 to act라고 해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고, 네 번째는 결과가 있어. 우리 할머니는 100살까지 사셨어. 그러면 my grandmother lived to be 100인 거야. 그다음 다섯 번째는 형용사를 수식해.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영어는 재미있어. 공부하기에 라는 문장이 있으면 English is fun이야. fun이라는 거는 형용사예요. fun이라는 건 형용사야. 근데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 to study. 그러면 얘는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이 형용사를 꾸며주지. 우리 원래 형용사적인 용법은 뭐를 꾸며줘? 명사를 꾸며주잖아. 근데 명사가 아닌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는 부사적인 용법의 형용사 수식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선생님이 이걸 쓰지 않아도 너희들이 다 적혀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적어보세요.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 이렇게 적고, 오늘은 부사적인 용법에서도 다섯 가지를 알려줬으니까 한번 지금 외워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걸 다 외워서 네, 머릿속에 다 있어. 네. 몇 번은 조용히 해. 집중하세요.
다 적은 사람은 1번에 to 부정사가 나오거든. 요게 무슨 적인 용법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요 지금 time이라고 하는 게 명사야. 요 명사를 꾸며주니 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지. 그래서 먹다가 아니라 먹을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집에서 먹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집에서 먹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아까 먹을 하니까 리을로 해석하니까 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지. 오늘 to 부정사가 많이 나올 거야. 그럼 너희들이 해석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용법 중에 무슨적인 용법인지 한번 봐야 돼. 자, 그다음 2번 보세요. 아, 우리 1번 같이 읽고 넘어가자. 자, some people 시작. Some people do not have enough time to eat at home. 2번 동사는요? 더 가야지. Have to 이시죠. Have to는 우리 뭐랑 똑같아? Should와 must가 똑같잖아요. 그 다음 it은 먹다잖아. 그럼 뜻이 합쳐져야지. 우리 have to는 조동사잖아. 그러면 무슨 뜻이야? 해야만 한다랑 먹다랑 합치니까 먹어야만 한다. 그들은 먹어야만 합니다. 자, while에 세모쳐보자. 세모치라는 거는 얘는 접속사라는 거야. 무엇뭐 하는 동안에, 뒤에 주어동사 하는 동안에 먹어야 된다. 자, 그럼 뒤에 주어동사 어딨어? They commute 하면 그들이 출퇴근하는 동안에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뭐 빨리 출근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출근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야. 출근하는 동안에 먹어야만 합니다. 자, 읽어보자. They have to eat. 시작. They have to eat while they commute. 3번 동사는요? There is. 자, 그러면 이거 괄호를 묶어보세요. For these people 괄호로 치면 for은 뭐뭐를 위해서고요. These는 this의 복수형이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there is, 있습니다. An edible solution, solution이 주어고요. 해결책이라는 건데 edible이 아까 선생님이 형용사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랬죠? 먹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먹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해결책이 있대요. 자, 읽어보죠. For these people, 시작. For these people, there is an edible solution. 4번 동사. 그렇지, is called지. call이 부르단데 비동사 플러스 pp야. 그러면 이것은 부른다가 아니라 불린다. 캔드위치는 보어죠. 샌드위치 in the can. 얘를 줄여서 캔드위치라고 하는 거야. 통조림에다가 샌드위치를 넣은 거야. 자, 읽어보자. It is called. 시작. It is called a sandwich. 5번 가보자. 5번 동사 어딨니? 그것은 샌드위치야. 근데 in a can. 통조림 안에 들어있는 샌드위치야. 이거 문장 간단했고 6번 동사 가볼까요? Was invented. Invent는 뜻이 뭐예요? 발명하다지. 근데 was invented는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발명하다가 아니라 뭐야? 되었다지. 근데 was도 과거형이니까 발명되었었다라는 과거형으로 가. 자, 그것은 캔드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발명되었대요. 수동태에서 by는 생이 뭐라 그랬어? 뭐뭐에 의해서. Mark One Food. 이거 어떤 회사의 이름이야. 식품 회사의 이름인데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고유명사라는 거 알 수 있죠. Mark One Food에 의해서 발명되어졌대. 읽어보자. It was. 시작. It was invented by Mark One Food. 7번 동사 어디 있을까? It is great 하면 주어 동사 보어야. It is great. 그거 좋아. 누구에게? For은 누구누구를 위해서지. 누구를 위해서 좋아요? Students. 학생들. Busy people. 바쁜 사람들 and people 그리고 사람들인데 뒤에 뭐 붙었나? who가 붙었네. 뭐지요? 관계대명사. 요 who는 누구를 설명해 주는 거야? people 앞에 있는 people을 얘기해 주는 거야. people인데 어떤 people? 자, 여기서 이렇게 괄호를 닫는 거야. 자, great 해. 이게 캔드위치가 굉장히 great 해. 학생들에게 great 하고 busy people에게 great 해. 그 다음 people들에게 great 한데 어떤 people? who normally spend time outdoors. 자, spend의 동사 뜻이 뭐야?
시간을 보내다야. 근데 이거는 시간을 보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앞에 있는 people이 선행사니까 이 선행사를 설명해 주니까 어떤 사람들? 보내다가 아니라 보내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돼. time, 뭐를? 시간을, outdoors.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자, normal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 뭐 usual이랑 똑같은 단어라고 보면 돼. 보통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좋대요. 왜? 포장해서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 근데 can은? 너네 솔직히 막 그거 뭐 샌드위치를 가방 안에 넣는다 그러면 막 뭐 눌려가지고 막 이럴 걱정을 하잖아. 근데 이건 통에 들어있으면 굉장히 딱딱한 캔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관이 쉽고, 그리고 캔에 들어있는 거 너네 통조림 같은 경우에, 스팸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어. 통조림은 그 음식의 특성이 그래. 근데 그 샌드위치 넣었으니까 보관이 굉장히 용이하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좋다는 거야. 7번 읽어보자. It is great. 시작. Busy people and people who normally spend time outdoors. 8번 동사는요? 그렇지. 자, 캔드위치는 가지고 있대요. 목적어 뭐를 가지고 있니? 그렇지. 패킹의 목적어예요. 포장이라는 거야. 근데 유니크는 형용사야. 독특한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포장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캔드위치는 독특한 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투부 동사 나왔대 들어. To protect food. 요거는 투부 동사의 무슨 적인 용법일까? 부사적인 용법. 잘했어. 부사적인 용법에서도 목적. 그렇지. 선생님 투부 부사동사는 목적이라고 쓸게요. 음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독특한 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 동사의 부사적인 용법 중에 첫 번째 목적인 거지. 자, 읽어보자. 자, 캔드위치. 시작. Has a unique packing to protect the food. 9번 동사는요? 자, be carried가 뭘까? 수동태지. 그치. carry가 운반하다. 근데 be carried 하면? 운반되다. 옮겨지다. 근데 거기에 can이랑 합쳐졌어. 그러면? 옮겨질 수 있다. 그것은 옮겨질 수 있다. in a backpack. 어디에? 배낭에. 또는 자 여기에 요거 can be 요거 있지. 여기가 지금 첫 번째 동사고 여기 두 번째 동사인데 이게 여기도 갈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사실 생략이 된 거야. can be가 생략이 된 거야. can be carried라고 하면 운반되어질 수 있고 or 또는 can be kept라고 하면 보관되어 kept, keep이 유지하다 보관하다잖아. 그럼 얘는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in a food cabinet. 어디에? 음식 캐비넷에 for a while 하면 잠시 동안. 자, 그럼 보자. 백팩에 넣어질 수도 있고 음식 캐비넷이라는 건 창고 이런 데다가 한동안 동안 도도 썩지 않는다라는 거야. 10번 가볼게요. 10번 동사 어디 있을까요? are. 자, flavor가 맛이야. available은 형용사인데 앞에는 이 flavor라는 이 명사를 꾸며줘. 자, 이용 가능한 맛. 이용 가능한 맛을 한 다음에 얘네가 다 보호해요. 우리가 캔디위치에서 이용 가능한 맛은 피넛 버터 앤 젤리랑 바비큐 치킨이 있대요. 요런 맛들이 있대. 그 다음 11번 가볼게요. 11번 동서 어디 있을까? 잘했어. 플랜이 계획이 아니라 계획하다라는 동사도 있다 그랬죠. 자, 컴퍼니. 그 회사는 계획했습니다. To come up with가 목적었네요. 자, come up with는 생각해내다야. 자, 그럼 여기도 to부 정사니까 무슨 적인 용법일까? 봐봐. 그 회사는 생각한다. 아, 그 회사는 계획한다. 목적은 전에는 명사만 와야 돼. 그렇지. 그럼 얘는 to부 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야. 생각해내는 것을 계획한다. 자, 뭐를 생각해내요? With new flavor every month 라고 하면 매달 새로운 맛을 내려고 계획 중이다. 계획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질릴 수 있잖아. 출퇴근 맨날 하면서 똑같은 맛 먹는 지겹잖아. 그러니까 아, 안되겠다. 우리 매달 새로운 맛을 출시하자 이런 거야. 12번 동사 어딨나요? Hope. 뜻은? 희망하다. 바라다 라는 거고요. 자, day가 주어고 희망하다. 자, to sell. 얘가 목적어야. 그럼 얘 또 목적어네? 그럼 무슨 적인 용법이야? 명사적. 그렇지. 그러니까 초보정사가 목적어 자리오면 항상 명사적인 용법이야. 왜냐면 주어랑 명사는, 아, 주어랑 목적어는 명사밖에 못 써요. 그래서 얘는 초보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팔다가 아니라 파는 것.
그들은 캔디위치를 파는 것을 희망합니다. 인 멘딩 머신하면 자동 판매기에서. 자,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채점해보자. 주제는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요. 우리 캔디위치에 대한 정보지. 다음 2번. 어떤 회사가 만든다 그랬어? Marklon Foods. 그 다음 캔디위치 플레이버는 바베큐 치킨. 나머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C번이야. 자, Be able to의 동그라미 쳐보자. Be able to는 뭐야? 뭐랑 똑같아? 그렇지. 그럼 너는?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캔디위치를 from vending machine in the future. future가 뭐야? 미래지. 미래에 자동 판매기에서 캔디위치를 살 수 있게 될 거야. 왜? 그 회사가 계획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오래된 이야기가 말을 합니다. 자, 대시 목적어예요. 괄호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대시 접속사로 왔고 목적어가 문장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문장 그냥 올 수 없으니까 접속사 대시 쓰고 문장으로 온 거야. 오래된 이야기가 다음의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One day, 어느 날, two young men. 얘들아, men이니까 복수형인 거 알지? man은 남자 한 명인데 men은 여자, 아, 남자 두 명을 얘기해. 두 명의 젊은 남자가 came, 왔대. 오래된 얘기에서 말을 하기를 어느 날 젊은 두 남자가 왔어. 티스크라테스. 소크라테스라고 고대 철학자 알죠? 제자들 굉장히 많이 길렀고 뭐 수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철학까지 다 담당했던 건 소크라테스야.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한테 두 명의 젊은 남자가 왔어요. 자, 투부동사다. To learn. 어떻게 생각할까? learn이 뜻이 뭐야? 배우다. 지금 to learn 하면. 그렇지. 여기는 뭐하기 위해서 투부동사의 부사적인 용법이지. From him. 그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소크라테스한테 왔대. 두 어린 남자가. One was a very smart person. 두 명 중에 한 명은 어떻대? Very smart person. 매우 똑똑한 남자야. 근데 who가 있네? 앞에 있는 이 person을 설명하는 거지. Who knew much about the world? 그럼 무슨 어떤 남자야? knew 하니까. 그렇지.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똑똑한 사람이야. And 그리고 was의 두 번째 동사하자. Already a good speaker. Already라는 거는 현재 완료에서 우리 이미라고 배웠지. 이미 a good speaker 뭐였대? 훌륭히 말하는 사람이었대. 그러면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얘는 가르치기가 쉽겠지. 왜? 이미 많이 알고 있고 이미 좀 잘하니까 조금 알려주면 되는 거야. The other was quiet man who didn't know much. 자, 원이 나오면 한 명이야. The other은 나머지 하나를 얘기해. 나머지 한 명은요. Was a quiet man. 뭐였대? 조용한 남자였어. 근데 who가 앞에 있는 이 man을 꾸며주는 거야. Who didn't know 하면? 모르는. Much. 많이 모르는 남자였어. Socrates only took in the latter. 자, 이거 좀 어려운 거 나왔는데 여기서 일단 한번 찾아봐. 자, Socrates는 only는 오직이라는 거고요. took는 뭐의 과거형이다? take의 과거형이지? 그러면 데려가다. 라는 뜻이야. 데려가다. Socrates는 오직 데려갔어. in the latter. 자, latter라는 뜻이요. 후자라는 뜻이야.
우리 전자 후자라고 얘기하지. 두 개를 얘기할 때 먼저 언급한 거를 전자라 그러고 나중에 얘기한 걸 후자라 그래. 그랬을 때 후자를 선택을 해. 후자만 내려갔대. 후자가 누군데? 조용하고 who didn't know much. 잘 아는 게 없는 얘를 데려갔대. Because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 니네가 만약에 제자를 뽑는다 그러면 똑똑한 애 뽑을 것 같잖아. 근데 얘는 후자를 선택했대. 왜냐하면 he thinks 여기 소크라테스 얘기하겠죠? 그가 생각을 했대. That knowledge is nothing. Knowledge가 뭘까요? 지식은 is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If에 세모치자. 만약에 주어 동사라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래. 뭐라면? A person doesn't know his own ignorance. Ignorance가 아니라 무지함이란 뜻이야. 무지함이 뭐야? 아무것도 모름이란 뜻이야. 그럼 한번 해석을 해봐. 어떠한 사람이 doesn't know, 몰라, 그의 무지함을. 그렇다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래.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사람이 난 모르는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에게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없어서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난 다 알아 이러면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고 하든 받아들이겠어? 아닌 거지. 조금 어려운 문장이었어. 그치? 우리 문제 풀어온 거 한번 봐보자. 자, 우리 주로 말한 게 뭐였어? 자,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A번 봐봐. 지식은 is needed. 필요로 되어진다. good speaker에게. 지식은 중요하다. if you want to succeed. 네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지식은 도와줄 거야. 너를 세상을 이해하는데. 근데 우리 마지막 문장에 뭐라 그랬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에 너의 무지함을 모른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모르는 게 없을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 정답은 D번이었어. 채점하시고요. 2번. Not true. 사실이 아닌 거. Smart person. About the smart person in the lecture. 위에 대화에서 smart person에 대한 사실이 아닌 거. 좋은 스피커였고 많이 아는데 always wanted to meet Socrates. 이런 얘기는 없었지. 왜 소크라테스가 take 데려갔니? second person. 두 번째 사람을 왜 데려갔어? 그는 무지함을 알기 때문에. 리딩 채권에서 단어셔 자, 이제 리딩 채권에서 오늘 거에 해당하는 거 우리 단어 시험 볼게요. 한번 오늘 유닛 배웠던 거랑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 자, 반 접으시고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외우시고요. 자, 갑니다. 외우세요. 이제 써보세요. 자,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또 외웁니다. 자, 준비.
자, 이제 써보세요. 자, 이제 뒤로 넘겨보세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합쳐서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연습해봅니다. 외우세요. 자, 이제 앞에다 시험 보세요. 단어 다쓴 사람은 연필 집어넣고 빨간 펜으로 채점하고 위에다가 점수 적고, 그다음 우리 리딩으로 넘어오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5과 풀어오는 거 하고 답 맞추는 거 한번 해볼게요. 5과 펴봐. 리딩 책 5과. 네. 6과 나가기 전에 5과 답 맞춰보자. 우리 5과에서 니네 오늘 통문장 시험 본 거지. 뭐야? 초콜릿의 역사였지. 자, 1번 볼게요. 1번. 네. 완료야. 자, 주제는요, 정답 D번이야. 어떻게 초콜릿이 전 세계에 퍼졌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고, 자, 사실이 아닌 거는 D번이야. 스페니쉬 트래블러가 카카오 씨앗을 발견한 처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얘네는 가지고 왔지. 그 다음 3번. 왜? 왜 슈거나 허니를 초콜릿에서 스페인에서 왜 추가했다라 그랬어? 왜 얘네들 맛을 내가 카카오 자체의 맛은 너무 써가지고 옛날에는 음료만 했는데 나중에 오늘날의 거는 바 형식으로 된 거는 설탕이나 슈가가 들어간다 그랬지?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추측할 수 있는 건 A번이에요. 초콜릿은 하이 밸류. 밸류가 뭘까? 귀중한인데 거기 에이블이 빠졌잖아. 그럼 얘는 명사야. 귀중. 가치, 값어치라는 거야. 하이 밸류하니까 높은 값어치를 가졌대, 과거에는. 그러니까 막 걸로 물물교환도 했죠. 그다음 주격 관계대명사 한번 보자. 자, 여기선 선행사는 피플이야. 근데 어떤 피플? 좋아하는 피플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 남자야. 어떤 남자? 머틀이라는 게 복권이야. 근데 여기서 복권을 이기다가 아니라 복권에 당첨되다는 윈이라는 동사를 써. 근데 여기 동사를 봐봐. became 얘 뭐야? 과거형이지. 그러니까 윈의 과거형 원을 썼다라는 거. 그 다음, 엉클은 enjoys, 즐긴대. 근데 봐봐. 공부했던이라 그랬어. 공부했던. 그럼 과거형이니까 studied in Spain. 그 다음, 뒤에 거 가볼게요. 자, 마야인들은, Mayans는 발견했습니다. discovered 카카오 빈스예요. 돼요. 자, 그다음 마야인들은 만들었어요. Made chocolate drinks with them. 자, 그러면 이제 C번은 관계대명사를 활용을 하는데 지금 마얀스가 똑같잖아. 얘네 두 개를 똑같고 마야인들은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얘를
선행사를 여기 마얀으로 잡은다면 얘를 관계대명사로 넣으면 되지. 그래서 마얀's who discovered the cacao beans. 그 다음 거 그대로 쓰시면 되죠. Made chocolate drinks with them. 자, 채점 다 했으면 6과로 넘어갈게요. 네. 오늘 거 6과 보자. 자, 우리 오늘에서 문법을 알아야 되는 거는 접속사 while이야. 너네 while은 뭐야? 아까 뜬 뭐라 그랬지? 뭐만은 동안에. 그래서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얘 while은 뒤에 진행형이랑 더 잘 어울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앞에 주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면 현재 진행형이 나오고 앞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면 과거 진행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이따 문제 풀면서 볼게요. 자, for a while 뜻만 제대로 알면 돼요. 뒤에 뜻 동그라미만 찾자. for a while 뜻이 뭐야? 잠깐 동안, 잠시 동안 뜻만 발표치고요. 뒤로 넘어가 보자. 자, 첫 번째 문장 가볼게요. 동사 어딨니? 자, 그러면 nowadays는 요즘에 사람들은 very busy 뭐래요? 매우 바쁘다. 자, 그 다음 동사? are. 자, 그럼 여기는 비동사의 뜻은 세 가지가 있다라 했지. 뭐뭐뭐? 이다 있다, 되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서 갈까? 그들은? 러쉬가 뭐야? 바쁜 상황. 그럼 바쁜 상황 안에? 안에 있다. 그렇지, 여긴 있다로 해석해야 돼. 해석을 하면 그들은 항상 바쁜 상황에 있다. 현대사회는 바쁘다 바쁘다. 현심 바쁘잖아. 그 다음 동사는요? Do not have. 그렇지, 이거 아까 통문자랑 똑같은 것 같아. 그들은 do not have enough time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얘 투부 정사예요. 그래서 앞에는 요 타임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래? 뭐 하는 시간? 앉아서 즐길 시간. 그렇지. 앉아서 즐기는 시간. 근데 밀은? 식사지. 그러니까 앉아서 식사를 즐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하세요. 됐나요? 그 다음 sometimes 때때로 그들은 먹어요. while commuting. 아까 선생님 while 뭐라 그랬어? 뭐한 동안에? commuting은? 통근. 출퇴근하는 동안에 그들은 먹는데 때때로. 그 다음 동사야? so 뜻은? 보았어. Mark Manfred 회사 이름이었지. 이 회사가 봤대요. opportunity. opportunity가 뭘까요? 기회. 기회를 본 거야. 근데 뒤에 뭐가 또 있다? 크리에이트가 뭐야? 만들다, 생산한다, 창조하다지. 마크 원푸드는 기회를 봤어. 해결책을 만들 기회. 그래서 얘도 역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야. 해결책을 만들. 이거 솔루션 해결책이에요? 'For these busy people' 하면 가르치면 누구를 위해서? 이런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만들 기회를 하나 봤대. 그 다음 동사 created이지. 뜻은? 그들은 창조해냈어. 그러니까 옛날에 기존에 없었던 거를 만드는 걸 create라고 해. 자, 그러면 그들은 만들었어 샌드위치를 in a can. can? 안에 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었대. 어어. 왜요? 이거 뭔데? 후 아니야? 아닌데요? 왜 아니야? 물건이잖아요. 뭐가? 그 선행사가. 그렇지. 선행사. 그렇지. 선행사가 물건이 아니라 사물. 물건이에요. 선물이라고요? 아니 사람이 자 그럼 선행사는 뭘까? 선행사 선행사 그 위치 어딘데 나오는 같은 거 캔일까 샌드위치일까? 샌드위치 그렇지. 얘는 그래서 샌드위치가 선행사. 누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 자 선행사는 샌드위치야. 자 그는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어떤 샌드위치냐면 is cold의 동사가 보자. 자 is cold는 그럼 콜이 부르다가 아니라 is cold 하면? 그렇지. 불리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캔드위치라고 불리는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 네. 다시 그들은 캔에 든 캔드위치라고 불리는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숙제였네. 펴봐. 채점 하자. 자, 이거 쉽네. 네. 캔드위치는 가지고 있다. 독특한 포장을. 채점. 2번 동사. 2번 동사. 프로텍트. 아, 더 가야지. 어, 야, 근데 이거 봐. 이게 동사 이게 맞아? 그럼 얘가 주어야? 아니요. 이상하지? 어, 아니야, 아니야. 그래, 주어가 뭐야? 그냥 깡통, 캔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프로텍트가 동사예요. 그치,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면 주어가 더인데 말이 안 되지. 자, 그럼 그 캔은? 그 캔을. 프로텍트가 뭐죠? 방어. 보호한다? 뭐를? 뭐를? 음식을. 음식을 보호한다. 자, 와일 나왔네. 네. 뭐 하는 동안에? 음식을 도와준 while 뒤에는 오형식이 나와. 네. 오형식 기억나니? 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찾아볼까? 그것이 도와줘. 음식을. 얘가 목적격 보어지. 자, 그럼 해석을 해보자. 네. 이것은 음식이 아니 while이 뭐 하는 동안에잖아. 그럼 뭐 하는 동안에? 그것이? 그것이 음식을 도와주는 동안에. 음식을 어떻게 도와줘? Stay fresh. 신선하게 유지하는 거를. For a long period. 오랜 기간 동안. 자, period는 기간이고요. 여기 for은 뭐뭐 동안인 거야. 오랜 기간 동안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시키는 거를 도와주는 동안에 그 캔은 음식을 보호합니다. 됐죠? 틀렸으면 고치고 세모 만들어. 3번 가보자. 왜요? 왜요? 크고 이상해. 아니, 선생님. 와, 와. 자, 그다음 동상하자. Can easily be carried야. 자, easily는 쉽게라는 주어, 아, 저 부사고요. Can은 할 수 있다. Be carried는 운반되다야. 자, 그럼 이거는 쉽게 배낭에 운반되어지고 or 세모 치세요. or은 또는이야. 그다음 여기에들아 can be가 또 생략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place는 동사로, place가 명사로는 장소거든. 동사로는 두다야. 그럼 여기는 can be placed 하면 놓아질 수 있다. 두어질 수 있다. in a food cabinet. 식품 보관하는 캐비넷에 놓아질 수도 있대요. 네. 그다음 동사 어디 있나? 그러면 그것은 또한 가지고 있어. 탭! 탭 뭐라고 외웠어? 안 나왔어요. 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 고리야, 고리. 그 캔 위에 고리를 갖고 있대. 어? 위치가 나왔네. 그럼 이게 관계대명사인데? 네. 자, 선행사 찾아보세요. 자, make it easy to open. 이거의 문장에 해당하는 거 캔이야, 탭이야? 그렇지, 탭이지. 그래서 얘가 선행사. 고리인데 어떤 고리야? 열기를 쉽게 만드는 캔 위에 고리. 그러니까 우리 참치캔 뚜껑 딸 때 그 탭 알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초점하세요. 네. 5번. 그것은 좋습니다. It is great. 좋아요. 누구에게 좋아? First student. 학생들. Busy worker. 바쁜 직장인들. And outdoor enthusiast라고 하는 거는 enthusiasm이 열정이야. 근데 엔스시아스는 열정가, 매니아들. 뭐 엄청 좋아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광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그 엄청 좋아하는 열정가들이라고 하면 돼요. 채점. 6번. 또한 훌륭해. 그것은 또한 훌륭해. 자, 뭐에 훌륭해? Emergency food situation. Emergency가 뭐야? 비상, 긴급. Emergency food situation 하면 상황. Like a natural disaster. Like는 뭐뭐처럼이지. 그러니까 natural 하면 자연에, disaster 하면 재해야.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 응급의 음식 상황에서도 훌륭하대요. 지진이 나거나 어떤 급한 상황일 때 그것만 딱 들고 가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 7번에 요거 since에 별표 쳐보자. since가 현재 완료에서는 뭐뭐 이래로로 알고 있는데 since가 접속사를 쓰면 얘 because랑 똑같아요.
그럼 뜻이 뭐라는 거야? 뭐뭐 때문이, 뭐뭐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럼 뒤에 주어동사 때문이다. 그럼 주어동사 찾아보세요. 그렇지. 캔드위치는 프렌시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for a while. 그 다음 여기서 잘라야 돼. For a while. For a while은 뭐야? 잠깐 동안. 자, 그럼 이거 해석하면 캔드위치는 잠깐 동안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동사 찾자. 더가. 더가. no까지 가야지. 그럼 있다 없다? 없다. 없다로 가야지. worry가 주어예요. 걱정이라는 거야. 걱정이 없습니다. about the food. 음식에 대한 걱정이 없대요. 근데 rotting, rot이 썩다, 상하다 라는 뜻이야. 근데 rotting이라는 게 앞에 있는 food를 꾸며줘서 anytime soon이라는 거는 뭐 곧, 언제든지 곧 상하는, 이거 상하는 으로가 언제나 언제든지 곧 상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채점 다 됐으면 마지막 세 번째 문단 가보자. 네. Currently 뜻이 뭐예요? Nowadays랑 똑같아. 요즘. 요즘에, 최근에. There are three flavors. 뭐가 있어요? 세 가지 맛이 있어. 초보정사네. 그것으로부터 고르는 이라 해서 flavor,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초보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볼 수 있지. 그것으로부터 고르는 세 가지 맛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봐봐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동격의 컴마. 기억나? 동격의 컴마는 Kirkland라고 읽어요. 마크 Kirkland랑 얘랑 똑같아. 아, 그러나? 얘가 주어야. 마크 Kirkland는 어떤 사람인지를 동격의 컴마를 찍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누구라는 거야? A of B. 캔드위치의 제작자. 제작자인 마크 커클랜드는 플래닛 동사야. 이해돼? 자, 다시 이거 해석을 할 때 핸드위치의 제작자인 마크 커클랜드는 계획한다. 됐죠? 자, 그 다음 목적어예요. 목적어인데 투부정사인데 to come out.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면 명사. 그렇지, 명사적인 용법이지. 그럼 come out은 내보내는 거야. 출시하다 라고 해석할까요? 그럼 여기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니까 출시하는 것. 출시하는 것을 계획합니다. With new flavors every month. 뭐를 출시해? With new flavors every month. 매달 새로운 맛을 출시하는 것을 계획합니다. He had thought about the idea of sandwich. 자, 그는요. had thought가 주어야. 생각했대. A of B. 뭐에 뭐를 생각했어? 캔드위치의 아이디어. 이거를 생각해 낸 거야. For more than 10 years. 여기서 for 다음에 시간 기간이 나왔으니까 얘는 뭐뭐 동안이죠. 근데 선생님이 more than을 하나로 붙여서 뭐라고 외우라고 그랬어? 그렇지. 얼마 동안 이상을 생각해왔대? 10 years. 10년 동안이나 캔드위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야. 그래서 출시를 한 거야. He thought. 그는 생각을 했는데, 자, 얘들아, 여기는요, 대절이 생략이 됐고, 이게 목적어야. 접속사가 생략이 돼서 다음에 문장이 나오는 거야. 그는 생각했는데 다음에 문장을 생각했어. 그러면 뒤에 주어동사를 한번 찾아볼까? 그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그것이 would be가 동사야. 뭐뭐 일 것이라고. 자,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 그것은 이라면 good idea. 좋은 생각일 거라고. For several reasons. several이 뭘까요? 몇몇의라는 형용사야. 그럼 뭐야? reason이 뭔데? 이유. 그러면 몇몇의 이유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될 거라고
생각했대. 그러면 그 이유들 중에는 설명하는 one of them, 그것들 중에 one, 하나는 뭐야? 다음의 문장입니다. 얘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그 이유는 다음의 문장이래. 첫 번째 이유가 뭐야? 그럼 주어 동사를 찾아야지. 샌드위치. In a can 하면 can 해준 샌드위치가 will help. 도울 거야. 그것을 stay fresh. Fresh. 신선하게 유지될 걸 도와주는 거야. For over a year. 얼마 동안? For over a year. 1년. Over. 이상. 1년 이상 동안 신선하게 그것을 유지되는데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게 그 이유들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 다음 문장. Another reason is that. 똑같아요. 또 다른 이유는 또 that 이하의 문장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다음의 문장이래요. 네. 그러면 그 뒤에 또 주어 동사의 문장을 찾으면 되지. 그 다음의 이유는 뭐야? 캔드위치는 can be sold는 팔리던데 can이랑 합치면 팔려질 수 있어. 팔려질 수 있어. In a store or vending machine 쓰면 가게와 자동 판매기. 가게와 자동 판매기에서 판매될 수 있다라고 보면. 자, 뒤에 두 쪽 한번 풀어보세요. 민경이는 이거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고 답 맞출 때 다시 플레이 버튼 눌러. 문제 뒤에 풀어. 자, 답 맞춰보자. 펴보세요. 자, 메인 아이디어는 B번이에요. 케네디 샌드위치에 대한 정보에 대한 거고 채점하세요. 그럼 2번. 사실이 아닌 거는 D번이야. contain이라는 동사는 함유하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많은 해로운 ingredient는 재료란 뜻이야. 해로운 재료가 들어있다라는 얘기 했어? 안 했지. 그럼 3번. 캔디위치의 패키징이 왜 독특하다 그랬어? 왜? 음식을 오랜 시간 동안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추측할 수 있는 거는 D번이야. 샌드위치, 캐네드 샌드위치는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지. 자, at least라는 거는 적어도 1년. 자, while이에요. While I was dreaming. 그 다음, 네가 도서관에 있는 동안에 while you are in the library. 그 다음, 내가 전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만 동안에 선생님이 진행형이랑 더 어울린다 그랬지. 그래서 앞에는 sent라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과거 진행형 was talking으로 가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먹는다 샌드위치를 지하철이나 오피스에서. 통근하는 동안에 가면 while. 이거 아까 앞에 건 똑같아. Some people eat sandwiches in the subway while they are commuting. 일하는 동안에 while they are working. 그래서 commuting만 working으로 바꿔주면 되지. 자, 월요일날에는 우리 기다려 앉아. 아직 안 끝났어. 월요일날에 라이팅 숙제 있지? 우리 그거 완료해오는 거. 글 완료해오는 거 알죠? 그거 쓸 거야. 그거 끝까지 다 적어와. 컴퓨터에 제출은 여기서 할 거니까 그냥 그 책에다가 적어오면 되고, 문법책 선생님이 빠른 시일 내로 고를 거라고. 문법은 없어요. 없고. 그 다음 오늘 배운 통문장은 수요일 날에 여덟 문장 배울 쓸 거야. 수요일 날에 여덟 문장이라 단어는 뭐야? day 2 해오시면 되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서 선생님이 1, 2 그거 다 가져가서 연습할 사람 이거 앞에서 가져가면 되고. 월요일 날 볼게.